입과 꿀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죠, 그죠? 이런 게 뭐냐, 상향여과죠. 자, 근데 이게 원칙인데 때에 따라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고급이 계속 고급으로 남아 있는 경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요. 원칙은 고급은 시간이 경과되면 저급화될 수 있는 즉 천이 현상이 발생해 마련인데 때에 따라 침입이 침입 자체로 끝날 수가 있더라. 즉 이 말은 강남이 계속 강남이 고급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뭐냐 묻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 저급도 사실 뭐 있습니까? 시간이 경과되면 재개발되는 게 원칙인데 때에 따라 일부 주택은 재개발되지 않고 설렘과 빈민가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설렘과 빈민가 딱 두 개의 특징만 아시면 돼요. 당연히 이건 시장 성공이고 해결책은요. 네,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을 설정한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세 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것은. 그 외 나머지 보니까 이제 네 번째. 네, 부동산 시장에 물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동일한 주택인데, 동일한 물건인데, 가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가격이 같단 말은 뭐, 같은 지역이지. 동일 지역에 있는 물건으로서 대체가 가능하다, 이 말이고, 가격이 다른 건 뭐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결국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때, 부동산 시장 중에 특히, 요 특징과, 그 다음 뭐 있습니까? 특성과, 그 다음 기능이 있어요. 요건 항상 기본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 특성은 굳이 공부하지 말고 일반재와 분필과 서로 비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기능은 뭐 있습니까? 이건 부동산 시장에 있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장 기능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개 있다죠? 그래서 우리 보통 앞말만 따서 뭐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암기하고 있다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머리 아픈 게 뭐냐? 여기 있는 여기 제일 머리 아픈 거예요, 사실은.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가장 기본 베이스는 효율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다만 이때 보니까 효율적 시장에서 어떤 정보를 이용하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유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건 뭐 있습니까? 이제 키워드만 하시면 돼요. 과거냐, 공표된 거냐, 공표되지 않는 즉 모든 거냐에 따라서 이건 시장에 대한 유형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사실, 즉 역사적 사실만 가지고 있으면 곧 이건 약성이지. 그 다음에 공표된 사실까지 가져간다. 이게 예, 중강성이고 공표되지 않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곧 이게 강성이죠. 그러나 이 모든 건 반드시 끝에 보면요. 초과인이 발생할 수 없다 해야 됩니다. 왜? 기본 전제는 뭡니까? 효율적인 초과인이 없는 걸 가정하니까. 자, 이건 이제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 있냐, 이겁니다. 이게 완전 경쟁이냐, 불완전 경쟁이냐, 결론이. 또는 뭐 있습니까? 할당이냐, 비할당 문제 물었을 때, 항상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구분 기준, 핵심 키워드가 뭐일 때 뭐를 할 것인가,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핵심 키워드 얘가 보는 게 일관성 있게 계속 뭐 있습니까? 정보 비용과의 장난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답이 완전과 불완전이야. 할당, 비할당은 전혀 관계 없는 질문이라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초과인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 있으면 곧 이건 뭐 있습니까? 할당과 비할당이 곧 답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 말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이 그림이 지금 중요한 거 보면 아니라고, 이렇게. 또 그런 걸 좀 이제 기억하시고. 자, 일단 지난주에 했던 여기 있는 총 다섯 개인데 그렇지만 꼭 기억할 건 앞에 있는 1번, 2번, 3번이 예, 가장 중요하니까 이건 매년마다 시험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그려보시고 우리 아마 지난주에 보니까 이거 시험층 같은데 모의고사, 그죠? 예, 했는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요, 이거요. 이러 자꾸 이거 신경을 쓰시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점수란 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니까, 뭐, 이것처럼, 목적은 딱 두 개요. 첫 번째, 요거요. 시간 안배. 내가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다 풀어볼 수 있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막상 실제 시험장 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이거요.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런 거요.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겠다는 게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시험을 딱 치면 제일 먼저 할 게 뭐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술집 가지 말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 하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맞춘 거, 알지만 틀린 거, 전혀 모르는 거 딱 세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목적이 이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보니까 이번 시험 쳐서 몇 점 맞추냐? 35점 맞췄다, 만약에. 그럼 이거 몇 개 총? 14개죠? 네, 14개 맞췄어요. 결국은 생각, 우리 생각할 때 뭐 있어요? 이거 생각할 겁니까? 활약이다. 떨어졌다. 한 4개월 공부했는데, 내가 왜 그럴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부터 뭐 생각합니까? 내가 공부를, 책을 다 봐야 돼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공부의 책을 전체를 다 봐서 이 점수를 맞추겠다 생각하는 게 많다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봐서는. 목적이 뭔가 이겁니다. 어쨌든 내가 시험 쳐서 뭐 있습니까? 내 점수가 요거 맞출 목적인 사실은. 이게 총 몇 개죠? 26개요. 그럼 이론상 뭐 있습니까? 내가 40문제 중에서 막말로 14개 틀려도 전혀 관계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뭐요? 책을 처음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냐는 거요.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 그럼 무슨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현재 14개 맞췄음 결국은 여기서 뭐 있습니까? 몇 개 부족한 거요? 이 12개를 어디에서 커버할 것인가 그걸 찾아보라고요. 요 간격을 얼마나 좁혀주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어디서 커버합니까? 여기 아니고 요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시험을 딱 쳐보면 뭐 있습니까? 절대 우리 거기 밑에 해설점은 보지 마세요. 알 필요 없으니까. 해설은 전혀 쓸모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출제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해설 다는 거야.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있습니까? 옳은 거는 잘 안 내. 왜? 틀린 게 4개 있으니까. 이 귀찮거든, 이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밑에든 그런 깔려 있으니까 해설점 절대 보지 말고 반드시 뭐 있습니까? 기본서 있는 내용을 찾아보시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 중에 만약에 지금 현재 보니까 한 12개 정도, 14개 정도 할 수 있겠더라면, 조그만 공부하면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이 14개를 다 공부하려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은. 어차피 뭐 있습니까? 10월 달까지 시험 칠 거면 계속 매주마다, 매월마다 시험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 14개를 중에서 한 개를 공부하는데, 이걸 100% 내 걸 만들 수 있을 때 공부하시라고요.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할 때 4시간 동안 할 수도 있어. 어떤 건 10분 동안 할 수 있다고. 완전 마스터 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뭐 있어? 내가 이번에 시험 쳤는데, 여기 있는 이 예습할 때, 검토할 때 있죠. 요것만 가지고 했는데, 한 10시간 정도 했는데, 한 2개 정도 뭐 있습니까? 이제 공부했다는 거야. 결국은 다음 시험 치면 이건 무조건 내 거 아닙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면 뭐 있어? 다음에 가면 여기 2개는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차근차근 줄여가는 거지. 내가 점수가 이만큼 뭐 35점, 20점 앞다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내가 현재 확실히 알고 있는 것과 여기 있는 차이입니다. 차이. 요 갭 중에서 조금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죠. 요것만 공부하시라고. 그럼 확실히 뭐 이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파트는 알고 있다,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할 목적이지. 시험 치는 목적이. 지금 이겁니다. 자동 시간 안배는 그냥 자동 따라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요 점수에 가깝게 맞출 목적이라고. 아마 그러면 실제 내가 시험 쳐놔서 뭐 있습니까? 공부할 내용이 어떤 것을 판단하면요. 야, 공부할 양이 확 준다고. 이건 어차피 모르는 할 필요 있으면 없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아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커버하면 다음에 가면 여기 전혀 모르는 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충분히 이 점수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공부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 있죠.
각각 있는 과목들을 이렇게 해보시면, 아, 여기 있는 요 파트는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조금 할 수 있는, 제가 조금 공부할 수 있는 것만 우선 먼저 공부하시라고요. 이 말은 결국은 책에 대한 순서는 필요 없는 거지, 이제. 그죠? 문제는 제일 큰 문제 있습니다. 아, 요 내용 공부하긴 했어. 근데 책이 어딘지 몰라. 꽤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자꾸 기본서를 계속 보시라고요. 보면 나중에 가면 이 책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알 수 있다고, 이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달만 조금 조금 올리시라고요. 조금 조금. 한 방에 점수 올라갈 수 절대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공부하면 공부할 양이 확 줍니다. 진짜 많이 준다고.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해보세요. 자, 일단 예, 오늘 할 것은 우리 강의 노트 보니까 아,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강의 노트 20페이지고요. 우리 책은, 자, 책에 대한 순서는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책은 439페이지입니다. 439페이지요. 자, 일단 439페이지인데, 제목이 도시 공간 구조, 도시 공간 구조. 자, 이 말입니다. 하나 물어보자고요. 원주시는, 원주시의 도시란 공간은 원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형태로서. 전자의 후자요. 후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있으면 도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인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현재 원주시란 공간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도시는 항상 이 중심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 중심지가 한 개 있느냐 여러 개 있느냐에 따라서 단핵이란 말과 다핵으로 구분된답니다. 지금 여기 쓰고 있는 핵이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주거나 공장 등의 핵이 아니라 결국은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업무란지 또 뭐 있습니까? 상업 기능이 있는 게 곧 이게 핵이에요. 이것만 핵이라고. 절대 주거적이나 공장적인 핵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단핵이란 말 뜻은 뭐냐?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보통 중심지 있죠. 중심지. 그래서 이걸 중심 업무지구라 쓴답니다. 여기 한 개 있는 여기에 또 결국 뭐 있습니까? 단핵입니다. 근데 이런 건 좀 이따 설명하겠다.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항상 도시가 형성될 때 단핵이 먼저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도시가 성장 발달되면 그다음 뭐 있습니까? 도시만 쪽에 있는 기능이 너무 집전되어 있으니까 땅값이 굉장히 크게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높은 지대를 줄 수 없는 분들은 외곽 지역의 부도심 또는 부심 등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심들 중에 뭐 있습니까? 하나의 핵이죠. 따라서 핵이 여러 개 있다 해서 이게 다 핵입니다. 자, 일단 보니까 우리 책에선 도시 공간 구조가 크게 세 개 형태로 설명되어 있어요. 일단 책 볼게요. 이제 이 도시 공간 구조는 다른 게 중요한 아니에요. 그림. 그림을 먼저 보내서 갖고 있으라고. 그림 말고선 답이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동심원 이론이죠. 자, 일단 그림 밑에 보니까 네, 이렇게 돼 있어. 동심원. 한 그림만 그려볼게요. 이런 형태로 돼 있다죠. 그 핵이 몇 개죠? 네? 핵은 반드시 요 말이 있는 것만 핵이랍니다. 요 말이 있는 것만. 딱 한 개죠. 한 개. 그래서 여기 있는 CBD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두 번째 점이 또는 뭐 있으면 천이나 있으면 뭐나 있습니까? 점이나 있습니까? 천이나 있죠? 천이 점이 같은 거예요. 원래 정확한 이 점이라 쓰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점이란 말 뜻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설렘과 빈민간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가보니까, 이런 저소득 계층이 문제 있습니까? 보급이 문제 있습니까? 자,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특징이 이거예요.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심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동심원이란 말 쓸까 하는 거예요. 일단 원 형태지. 자, 보세요. 여기 현재 저급 주거지거든. 여기 보세요. 저급 현재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동일한 원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 동심원이란 용어 쓴답니다. 자, 반대로. 자, 뒷장 가볼게요. 선형, 선형이 있어요. 자, 선형 그림 보는데, 요렇게 CBD가 있으면요. 요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일단 한번 봐볼래요? 자, 이게 현재 만약에 저급 주거지면 잘 보세요. 얘는 동일한 계층이 저기 원형, 동심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얘 선형은 뭐 있습니까? 동일한 계층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렇게. 마치 이게 부채꼴 모양이죠. 부채꼴에서 이거 일본식 용에서 뭐라 하냐? 선형이 곧 부채꼴이야. 그러니까 같은 계층인 건 부채꼴 모양이 되어 있다 해서 그게 선형이고, 얘는 같은 계층이 뭐 있습니까? 예, 원형으로 되어 있다 해서 그게 동심원이라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알고 있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럼 항상 공부할 때, 요 두 놈은 철저하게 비교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뭐부터 하냐? 이거부터 합니다. 맨 먼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얘는 우리 아마 거기 있는 강의 노트에 있는데 안 적겠습니다. 자, 이 말이에요. 질병 등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은 소득이 높은 지역, 소득이 낮은 지역. 그 소득이 낮단 말은 결국은 저소득이죠? 그 저소득은 도심 안쪽에 있습니까? 외곽에 있습니까? 결국은 이걸 빼버리겠네, 시험에서. 그죠? 질병 등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은 도심 안쪽이지 외곽은 아니란 거야.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우리 아마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지대. 지대를 공부하면서 요거 한 적이 있어요. 요렇게. 자. 현재 이 전체 있는 지역은 비옥 또는 같다. 근데 초장로한테 이 땅을 뭐 있으면 임대 줄 때 이렇게 요 마을이 있으면요. 마을이 있으면 1번, 2번, 3번 땅 중에 어느 걸 선호한다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 이렇게 설명한 게 누구였지 이게? 티네니, 티네. 그지? 그래서 얘는 결국은 티네너의, 티네너의 이게 이 사람을 위치지대인데, 사람을 입지석이 뭡니까? 고립국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 보통 고립국 이름 가지고 다른 말로 입지교차설, 어떤 분들은 위치지대를 쓴다고.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티내는 이 지대가 농업지대입니까? 도시지대입니까? 네? 농업이지. 그러니까 티내의 농업지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얘는 도시입니까? 농촌입니까? 도시 공간에 접목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시 공간에 뭐 접목, 예, 응용한 게 누구냐고, 이게 동심원이다. 한 번 더요. 자, 다시.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있는 도시가 있으면요. 이게 점점 도시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점점 확대가 되는데 어떻게 확대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된답니다. CBD가 좀 더 커지면 옆에 있는 지역에 침범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지역도 이렇게 뭐 있으면 외곽 빠져나온다고. 이런 형태의 도시가 점점이 커지니,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아마 지난주에 했을 거예요. 도시 있는 문화가 농촌 지역에 투입되는 걸 뭐라 하지? 도시 문화가 농촌 지역에 투입되는 현상만 가지고 침입이고, 그죠? 그 결과 도시화로 바뀐데 천이죠. 보세요. 여기 있는 CBD가 옆에 있는 설렘가를 그냥 침범하잖아. 이게 뭐야? 침입이고, 그 결과 이게 뭐 있습니까? CBD화로 바뀌었다고. 천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 도시가 점점 성장, 확대될 때 옆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침입과
천이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한 게 이렇게 이런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이건 무조건 동심원이에요. 네? 그런 형태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설명한 게 누구 이론 속에 포함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선형, 선형갑니다. 선형은 원래 동심의 이론 자체를 비판하게 해서 나온 게 선형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 절대역이 있는 뭐 원주시는 도시가 확장될 때 원형 형태, 이런 원으로 절대 커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산이 있고 여기 강이 있으면요. 이런 적은 절대 도시를 확장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특정한 지역만, 특정 지역만 계속해서 커진다, 이게.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절대 저 선형은 옆에 있는 지역을 침입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공간을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절대 예보가 뭐 있습니까? 침입과 천이란 말씀 안 돼. 그런 말 쓴 적이 없다고. 다만 도시가 이렇게 점점 커질 수 있는 것은 산이 없고 강이 없이 교통이 쭉 뭐 있습니까? 확장될 수 있는 지역이 있지. 도로 교통이 확장된 적이 있어요. 이런 지역만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니까 여기 있는 선형은 도시가 뭐 있습니까? 점점 확장되는 것은 교통, 도로가 발달된 지역, 즉 축을 따라서 뭐 있으면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도로 교통 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이건 선형이라고 생각, 선형. 그러면서 자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각종 편익이 최고인 지역, 그러니까 살기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살기, 그러니까 살기 가장 좋은 지역이 항상 누가 먼저 찾아낸 거면요, 소득이 높은 분이 찾아낸 고소득계층.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책에 비록 여러 개 설명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부하실 때 뭐 있습니까? 요 안에 있는 글자에 목숨 걸지 말고 이런 형태로 설명한 게 누구냐 하는데 머릿속에 항상 이 그림을 먼저 생각하시라고. 동심원이 어떤 모양이고 왜 이게 동심원이고 선형이란 말이 부채권이 왜 이게 부채권을 쓰는가 그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다핵이란 것은 조심할 건 아까 설명했어요. 이제 그 다음입니까? 이 뒷장 있죠? 예, 버제스, 저기 뭐 있습니까? 다핵심, 나와 있는데. 자, 해리스 율만의 한 말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아까 설명했어요. 항상 다핵은 단핵에서 출발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말은 뭐냐? 요걸 묻고자는 첫 번째.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 자체를 갖다가 절대 무시했다, 배척했다 쓰면 안 돼. 왜? 항상 다핵은 단핵에 출발했다고. 그러면 앞에 있는 동심원과 선형이 현재 핵이 한 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론에다가 다른 요인, 다른 걸 첨가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고 되게 다 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다음 두 번 중요한 게 뭐냐. 이럴 때 왜 현재 뭐 있습니까? 부도심이 즉 이런 다 핵이 발생할 것인가. 발생 원인 자체가 뭐냐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다 핵이 발생된 이유가 뭐예요? 안에 있는 CBD가 너무 땅값이 뭐하기 때문에 그죠. 결국 뭐 있습니까? 땅값, 즉 도심이 예, 도심의 집과 곳 때문에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줄 수 없는 산업들은 외곽에 부심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심이 형성되어지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이겁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런 기능적 분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과거에는 보니까 도심 안쪽에 모든 기능이 다 집중되어 있었다고. 행정기능, 금융기능,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부호심 형성되면요. 우리 서울을 봤을 때 우리 과거에 보니까요. 얼마 전에 봐도 일산지역은 주거기능이죠. 근데 저기 과천지역은 무슨 기능입니까?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옛날에 모든 게 종로지역이 다 있었다고. 중심지예요. 근데 그 종로지역 안에 있는 주요 기능이 밖으로 빠져나오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어떤 지역은 외곽에 보니까 행정타운, 어떤 지역은 금융기능 할 수 있는 부도심. 그게 분화된다는 결국은. 그러면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이게 부도심 형성되는 건 결국은 크게 세 개 있는데 두 개 말씀은 돼요. 첫 번째, 핵이 형성될 때 업종이 같이 있으면 훨씬 더 큰 이익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 직접 이익이지. 이익 때문에 뭐 있으면 같이 뭐 있는 거예요. 직접 이익 같은 말이 뭐냐? 양립성. 양립에서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마치 술집과 노래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어떤 업종들은 이종 업종은요. 이해 상반 때문에 같이 있지 못하고 이렇게 뭐 있습니까? 분리하는 거야. 부신게 분리한다고 이렇게 해요.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비양립성 때문에 분리된다는 거예요. 비양립 알고 있는 거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술집과 교회 이런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요 자체, 요 세 개만 딱 기억하시라고요. 하는데 결국 나올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물론 우리 아마 거기 있는 강의 같은 설명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자, 일단 OX 문제 풉니다. OX 문제. 자, 첫 번째 1번. 그러니까 동심하나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 그림 딱 나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심은 이 그림을 먼저 생각하시라고. 밑에 우리 공부하실 때 거기 있는 이 문제는요. 거기 있는 답에 대한 목숨 걸지 말고 이 그림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만 그 다음에 쭉 흘러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 단핵 도시이고 아까 했지만 질병 등이 많이 발생된 지역은 대부분 다 소득이 낮은 지역이니까 소득이 낮은 지역이 도심 안쪽에 있다는 걸 좀 아시라고요. 그죠?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T내는 반드시, T는 철저히, 이건 농업지대입니다. 기본 전제가. 농업지대 있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동심원 이론에선 도시 공간에 접목시켰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도시가 성장하는 형태는 침입과 천입. 요 말 나는 순간 무조건 이건 동심원이야. 그렇게 흘러가셔야 돼요. 그리고, 교통망의 축,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한쪽 지역만 계속 발달하는 거지. 이게 선형 이론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선형 이론에 따르면 교통이 편리성이 있는 곳은, 그죠? 터키에는 가장 중요한 선형은 뭐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강남 지역이 결국은 가장 편리하거든, 사실. 살기가. 그러니까 살기 제일 좋은 동네 무조건 뭐 있습니까? 고급이요. 그런 걸 먼저 아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핵심은 선형과 동심을 배척한 게 아니라 기본을 해서, 하며, 항상 부도심은, 이런 보세요. 우리 서울에 보니까 부도심 어디 있냐? 꽤 많습니다. 19개 있네? 19개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부도심이 만약에 요 거리가 있죠? 50km면 A 부도심 B가 있어요. C에 있는 부도심 요 거리가 무조건 50km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100km 될 수도 있고 10km 될 수 있어요. 상관성이.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연속적으로 여러 개의 핵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려보시고 그다음에 6번은 알아서 하시고 예. 자, 일단, 네, 그런 정도에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책의 439페이지, 예, 네, 내용들 중에 중요한 걸 체킹하고 갑니다. 자, 439페이지 갑니다. 동심원 이론이 있습니다.
있는데 얘도 핵심이 뭐냐? 439페이지. 뭐 다른 거 없다죠? 셋째 줄 끝에 버제스는 티넨의 도시 토지 일어났다 억류한 거다. 표현 좀 이상하다죠? 어이에서 좀 바꾸자고. 버제스가 티넨의 무슨 이론? 티넨의 무슨 이론? 예, 네, 그걸 바꿔야 되죠? 농업, 예, 네, 토지 이론을 갖다가 접목 억류한 거다. 이래 가야 되죠? 자, 그건 좀 수정하세요. 우리 과거에 나왔던 그, 그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린 말로서. 자, D장 가볼까요? D장에 보니까, 자, 갈로 2번,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3번 정리하시고요. 다른 건 보니까 제가 봐서는 볼 게 없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비판 같은 절대 보지 마세요. 자, 우측 가보자고. 갈로 2번, 선형이론. 자, 선형이론 가장 중요한 말이 첫 번째 호이터죠? 그래서 어의 첫째 줄 호이터고, 첫째 줄 끝에 뭐 교통망에 따라 뭐 확장되어진다. 응? 확장된다. 이거 맞으면 돼. 원을 변형한 뭐니? 이거 알 필요 없어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일 먼저 첫째 게 원이거든?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교통망이 발달된지 점점 커지면 이 원이 아니지, 이제. 그죠? 그런 건 의미를 갖지 말라고. 어쨌든, 도시가 한쪽이 커지는데 도로 교통이 발달된 지역만 주구장창 커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산이나 강이 있는 건 절대 커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설명한 거예요, 결국은. 자, 일단 고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 갈로 2번 갑니다. 갈로 2번에 또다시 나온 게 뭔가 하면은, 예, 2번. 갈로 2번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예, 거기 동그라미 3번이죠? 3번 정도 마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갑니다. D장 가볼게. 이제 갈로 3번 다 핵심이론 갑니다. 자, 다 핵심은 말 그대로 어의에서 보니까 첫째 줄 끝에 있죠. 즉, 도시가 성장하면 핵이 하나가 아니라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도시는 복수의 핵심 주변에 발달한다. 이 말은 여러 개 핵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래 보시면서, 자, 밑에 뭐 있습니까? 설명이 쭉 있지만 443페이지 보니까 갈로 3번. 핵의 성립 요인이 있습니다. 핵의 성립 요인 중에 2번 속에 다 들어가 있네 보니까. 같은 업종은 직접 이익을 추구하며 직접하는 경향이 있고, 또 다른 업종 간의 상호, 이에 상반된 분산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 말이 요거죠? 그죠? 요 내용. 그리고 뒤에 뭐 쭉 가보니까 설명되어진 게, 업종별로 지대 지불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핵심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 아닙니까? 도심 지역의 땅값이 비싸면 높은 지대를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외곽 가서 핵이 형성되는데, 핵이 형성되는 모양이 같은 업종은 같이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핵이 형성하고, 서로 다른 업종은 이에 상반 때문에 분산돼서 핵이 형성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건 마시고 다른 건 그냥 넘어갑니다. 나머지 443페이지 갈로 4번 다차원 이론 뒷장 가볼까요? 유상이론, 삼지대구조이론 뭐 하여튼 이런 말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 지문상 떠죠? 떠면 그냥 저는 무조건 통과합니다. 무슨 말인지 정답 관계없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뭐 쓸모가 없으니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할게 뭐냐 이거 할 거예요. 입지. 우리 강의 노트는 21페이지예요. 책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뭡니까? 이 인력관리공단에서 나와있던 목차는 우리 뭐 있으면 여기 있는 강의 노트 있는 순서입니다. 자, 책은 어디 있는가? 앞에 갈 거, 이제. 예, 저기 보니까,
156페이지요. 자, 156페이지. 자, 입지인데요, 입지. 입지도 매년 이 자체가 딱 한 문제요. 자, 잠시. 우리 아마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장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인데, 그 중에 우리 했던 게 뭔지 뭐 있냐, 이거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특성과, 그 다음에 기능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과 과정 했을 것이고, 세 번째 효율적 시장 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여기 있는 지대, 그 다음에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입지, 이렇게 해서 보통 책이 2장 한 챕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선 적어도 확정가가 세 개는 꼭 시험 내게 돼 있어요. 세 개는. 일단 요거는 한 문제. 여기에서 보통 한 개 또는 두 개 나오지, 아니면 여기 한 개 나오면요, 여기 한 개 나온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할 게 이걸 반드시 먼저 공부하셔야 돼.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오니까. 그래서 고려하시면서 특히 입지가 이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적어도 환기는 무조건 확정돼 있어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돼 있는데, 이 확정돼 있는 게 뭐냐? 우리 매년마다 보니까 계산 문제가 딱 7개. 7개 중에 여기서 무조건 한 개 나와. 그럼 이제 다음에, 이게 뭐, 결과는 이건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이 질문은. 나머지 6개면 딴 데 공부하시면 돼.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게, 계산 문제 보니까요, 16회부터 지금까지 매년마다 여기 시험 나왔어. 앞으로 또 나올 거냐?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그래서, 어쨌든 입지는 특히 이건 보시는데, 그럼 우리 입지란 건 크게 두 개 있어요. 상업이란 것과 공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거도 있지만, 이 주거는 우리 과거에도 시험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는 일단 제껴버리고, 상업이란 것과 공장이 있어요. 있는데 입지에 대해서 특히 더 민감한 건 누구냐? 결국은 상업이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상업 입지를 먼저 공부하셔야 돼. 하고, 나머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그다음 뭐 있습니까? 공업에 있는 내용 공부하시라고. 일단 그런 순서로 가시면 돼요. 자, 일단 그러면요, 책 보겠습니다. 154페이지부터. 자, 일단 기본서 있는 내용들 154페이지부터 쭉쭉쭉 그냥 책은 쭉 넘어갑니다.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서 예, 165페이지까지 갑니다. 사실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안 나온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자, 지금부터 이제 거기 있는 공업이론들. 자, 일단 공업이론도 보니까요, 이론도 165, 쭉 넘어가서 어디부터 하시는가요? 저기 있는 168페이지부터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168페이지. 자,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공장하는 목적이 뭐냐 하거든. 돈 벌 목적이다. 이 말이 말 뜻이. 그죠? 그 돈을 번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물건 만들어서 팔아서 나오는 수익과 만드는 비용, 요 두 개를 통해서 뭐 있습니까? 결국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보니까 순수익이 더 많아지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에서 좌우됩니다.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많이 팔아서 더 높은 수익감이 증가될 수 있지. 여기에서 이런 한 게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은 물건 가격과 판량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때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많이 파는 게 분명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많이 판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고객 수 많아야 되지.
고객수가 많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수요자가 많아, 수요자.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은데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수요자가 가장 많은 지역 간다에서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거꾸로 있죠. 아니면 물건 등을 만들 때 비용이 싼 지역 가라 이거죠. 비용이 싼 지역. 이 말은 뭐예요? 비용이 싼 지역은 가장 싼 지역 가야 되지.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최소 비용 이론 이렇게 쓴다면 쓸 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요. 모든 이론 자체는 항상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어. 제목 속에. 그러면 요렇게 설명한 사람 누구냐? 베버. 요렇게 설명한 사람 누구냐? 레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아마 훨씬 더 많이 들어본 사람은 분명히 베버 같아. 느낌상. 그럼 당연히 시험 나오면 뭐 있습니까? 베버가 나온다라 봐야 돼. 무조건. 다만 레슈라는 목적은 혹시나 베버 시험 내면서 틀린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무조건 베버 쪽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하시라고. 내용을 다 하지 말고요. 좀 결국은 베버는 뭐 이 말 아닙니까? 최초에 나온 게 베버 이론이야. 공장 등 입주할 때 어쨌든 이런 생산비가 가장 싸게 하면은 결국은 똑같은 가격이 돼도 그럼 더 높은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랄하게 비판 즉 뭐 있습니까? 씹은 사람 누구냐? 레슈란 말이에요. 왜 자꾸 비용만 강조하니? 나 같은 뭐 있습니까? 한국에도 공장 안 차리고 중국이나 인도 가겠다는 거야. 그게 뭐냐? 얘가 말이에요. 아니, 똑같은 뭐 공장처럼 중국 만들어서 중국에 공장 차렸을 때 한국 차렸을 때 어떤 게 훨씬 많이 팔립니까? 뭐 쪽수가 많은 지역 동네가라는 거예요, 말듯이. 이거를 설명하고 이게 이제, 레슈인데. 자, 일단 그러면요. 네, 이제 봐볼게, 이제. 이런 거요. 공장이 입지할 때. 자, 레슈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거요.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는 곳에 공장 가라, 이거요. 자, 일단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거요. 그럼 실제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소비자가 제품을 살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은 사실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 제품 가격에다가 우리 교통비 있죠. 운송비. 운송비 합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실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시 할게. 우리 집 바로 옆에 동네 슈퍼가 있어. 조금 떨어진 곳에 이마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주 한 병 얼마죠? 슈퍼에서? 슈퍼? 1,500원입니까? 하여튼 모르겠다. 이마트는? 아, 1,100원 할게요. 자, 물어보자고. 소주 딱 한 병만 살 목적이요. 어디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응? 분명히 더 비싼데도 그만큼 요 비용 때문에 가까이 가죠. 그죠? 지금 설명이 이런 이론이에요. 논리가. 단지 그 소주 사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까지 이동할 수 있는 운송비가 고려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봤을 때 뭐 있으면 이 말 묻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고객이 엄청나게 많은 적이 있어. 자, 여기 공장이 있어. 이런 적이 공장이 있다고요. 이 분필 가격이 현재 100원 정도 하는데요. 자, 여기 만드는 제품을 고객들 사이에서 운송비가 수반될 거 아니에요. 여기 50원 정도 수반되면 실제 소비자가 B제품을 사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예요? 그죠? 근데 A는 결국 운송비 수반됩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동네 옆에 있는 슈퍼야. 이게 결국 뭐 있어? 얘는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은 100원만 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지만 A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으면 전체 수입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요 의미를 아시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 그러나 요 특징을 한 개 특징을 아셔야 돼.
자, 요건 묻습니다. 거리가 멀면 소비자가 이 물건 사기에서 지불할 수 있는 제품 가격은? 가격? 아니, 거리가 멀면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은 운송이 더 큰 거 아니야? 가격이 뭡니까? 올라가면 이 물건 살 수 있는 수요는요? 실제 시험은 이걸 싹 빼버린다고. 이걸 빼버리고 뭐 있습니까? 거리가 멀면 수요, 제품 수요가 감소한다. 이랬네. 근데 문제는 설마 야비하게 이렇게 내질 않아? 응? 이런 말 장난치지 않는다고요? 요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 돼 있지만 요게 누가 한 말이다? 그 말이 중요한 거요. 그 말이. 결코 우리 이해 못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이게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반면에 이제 뭐 있습니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게 여기 있는 베버예요. 베버. 자, 베버는 공장 등이 입주할 때 반드시 이러이러한 요인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중에 보니까 공장 입주에서 운송, 저기 비용 등을 절감하는 것은 이 수송비, 운송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건 산업에 대한 종류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운송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건 특히 우리 이런 게 있죠.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섬유 같은 거, 신발 같은 게 있죠. 이런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얘들은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노동비가 싼 데 갈 수밖에 없다고. 그죠? 어쨌든 하여튼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래서 노동력도 분명히 고려합니다. 노동력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업종은 약간 차이 있어요. 어떤 업종은 여러 업종이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이런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 또 어떤 업종은 같이 있으면 다 그만큼 비용이 더 증가된 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 업종이 같이 있을 때 집 특정력을 가지고 고려한 방식도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있습니까? 각각 있는 산업들마다 이 세 개를 고려해서 결국은 비용 등이 싼 지역 간답니다. 이 중에 특히 베버가 제일 강조한 게 누구냐? 네, 운송비를 가장 강조한답니다. 그러면 이때 보니까 뭐가 있냐? 이거 아셔야 돼요. 운송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공장 등이 입지할 때 시장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원료 산지가 좋을 것인가 등등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에 지향형 산업인데요. 자 여러분 꼭 아실 게 이겁니다. 원료 지향형과 시장 지향형이 있어요. 있으면 다른 거 절대 하지 말고 이 그림 그리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금방 답이 나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만 버려서 기억하시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항상 제품 만들 때 원료 가지고 제품 만들지. 그렇죠? 이렇게 원료와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둘 다 하려고 생각하지만 둘 중에 한 개만 생각하시라고. 자, 얘는 완제품 만들면 중량이 더 커집니까? 감소합니까? 그지?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용어, 감소 산업. 자, 그러면 얘는 공장 갈 때 공장이 원료 산지가 좋을 것인가 아니면 시장이 좋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해보자고 이제. 원료가 10톤이고 완제품 만들면 1톤 된답니다. 아, 결론부터 할게. 그림 딱 그려서 있죠? 부피가 큰 쪽에 공장 가는 건 무조건. 무조건. 그래서 원료가 더 크면 원료 산지야. 거꾸로 제품이 더 커지면 무조건 시장 간다고. 그래서 얘는 원료 지향형 산업이고요. 요건 뭐 있습니까? 시장 지향형 산업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자, 일단 설명드릴게. 요 말이요, 말. 원료 산지가 있고 이게 물건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어요. 일단 기본 전제는 트럭 한 대가 싣고 갈 수 있는 양은 1톤. 1톤 실고 갈 수 있는 가장 하죠.
그럼 얘는 보니까 여기다 공장을 차리면 뭐 있습니까? 예, 완제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제품 몇 톤 만들어지죠? 1톤이 몇 대입니까? 한 대가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공장을 차리면 결국 뭐 있습니까? 원료가 해야 되지? 그죠? 원료가 결국 몇 톤이죠? 차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비용등이 절감되는 지역은 당연히 뭐 있습니까? 여기다 공장 차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차 한 대면 끝나니까. 그래서 중요한 이겁니다. 항상 부피가 큰 쪽에 공장 간다. 원료가 더 크면 원료 지향력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제품이 더 크면 시장 지향력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공부하실 때, 둘 다 하지 말고, 둘 중에 한 개만 딱 해버리라고. 나머지는 반대인 건 반대니까. 자. 그래서 중량이 감소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료지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료지수는 철저하게 먼저 이겁니다. 제품분의 원료예요. 공식이. 무조건. 제품분의 원료니까 이건 1분의 10이잖아. 그죠? 따라서 항상 기준은 이건 1이거든. 1보다 큰 게 뭐냐? 원료지향량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통 시멘트 공장 주로 원료 산지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있습니까? 이 말은 시멘트는 결국은 특정한 지역에 나는 거거든? 특정 지역에서만.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 인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원료 지향량이에요. 그럼 이 반대. 전국에서 마음대로 나는 원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나는 원료는 뭐냐? 보편 원료. 보편을 만드신 건 시장 지향량이야.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뒤집어 푸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밑에는 그냥 알아서 하시고. 한 개 더 하면 이게 있습니다. 중간 지점 지향량 산업이 있어요. 중간 지점 지향량 산업이 있습니다. 요건 딴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지문상에서 이적 지점. 또는 적환 지점. 요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중간 지점 지향량이야. 자, 무슨 말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자, 원료 산지와 시장이 있어. 원칙은 공장은 원료 산지 가든지 시장 가야 될 거 아니죠?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중간쯤 있죠? 여기서 공장 차는 경우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중간 지점 지향령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뭐냐? 기름, 원유. 참고로 이 원유는요, 중량 증감이니까 중량 감소 산업이에요. 응? 같은 거요? 아닐 것 같은데? 원유 가지고, 기름 만들면 첨가물 들어갈 것이고 남는 거지 아스팔트 쓸 것이고 그럼 결국은 사이즈가 커집니다. 커진다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서 원유가 해외에 있잖아. 그 한국어 또 뭡니까? 배로 싣고 오지. 이게 중량 증가면 시장이 있는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공장이 원래는 이론상에서는. 그러면 울산 앞바다에서 뭐 있습니까? 이걸 내려서 이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기차나 트럭 이용하지. 여기서 뭐 있습니까? 배에서 물건 내려서 실는죠. 여기가 지름지는 뭐라냐? 결국은 상하차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차할 때 뭐 있습니까? 이런 상하차 비용이 굉장히 높을 때가 있어. 또 엄청 낮을 때가 있어요. 이런 지역에서 공장을 차린다는 결국은. 요 지역을 뭐라냐? 다른 말로 수송체계를 달리한다 해서 이걸 이적, 적환이라는 용어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송체계를 달리하는 지역이 뭐 있습니까? 공장 등이 입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그런 말 다 볼 필요 없이 요 말만 나오면 결국 이거 뭐 있습니까? 중간 지점 지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보시는데 이건 그냥 가볍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요 앞에 있는 요 두 놈이 분명히 중요할 거니까. 자, 일단 요 정도 봤으면요. 우리 강의 노트에서 좀 중요한 거 한두 개만 체크할게요.
21페이지 보니까요, 예, 공장 입지에 대해 설명이 있는데, 자, 그 중에 뭐 있습니까? 항상 배워가지고 고린제 보셔야 됩니다. 갈로 1번은 끝났어요. 갈로 2번, 노동지향형 산업이란 게 가끔 시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산업인지 묻는 경우 있어요. 나오는 순간, 얘는 오직 노동력까지 설명 나오지. 나왔을 때 노동지향형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 직접 이익선, 직접 이익선인데 사실 직접 지향형입니다, 이건. 직접 지향형 산업은 산업 나오죠. 나오는 순간 이건 무조건 기술 연관성이 있는, 연관성이 높은 산업 나오죠. 기술 연관성이 높다면 이건 무조건 직접 지향형 산업을 보시면 돼요.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까지 했으면 책에 있는 내용을 가볍게 좀 터치합니다.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168페이지 보니까 배버 이론이 있더죠. 자, 배버는 갈로 1번 내용 중에 동그라미 2번 체킹하시고 2번요. 첫째 줄 공장 입지의 3개 수송비, 임금. 임금이 결국은 노동력이죠. 직접이 있는데 둘째 줄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비용이 운송비라 생각했다. 수송비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요. 3번. 수송비는 결국 뭐에 따라 결정되냐 묻거든. 예, 기억의 끝에 무게 있어. 니언번의 끝에 뭐 있으면 거리 있지. 그죠? 무게와 거리에 따라서 운송비가 결정되어진다. 그런 거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 갑니다. 169페이지 레슈. 자, 레슈는 갈로 1번, 내용 중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끝에 뭐 있습니까?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입지한다. 그런 말 마시고요.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겠네요. 잠시. 갈로 2번, 갈로 2번 수요 곡선과 공간 원추 모형에서 동그라미 5번 있죠?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이러면 거기서 이것만 줄 끊었습니다. 중심지에 멀수록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거 맞으면 돼. 수요량은 감소한다. 자, 넘어갑니다. 뒷장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런 게 통과하시고 171페이지 갑니다. 171페이지 뭐 있습니까? 맨 밑에 갈로 2번 수송비 지향 입지 동그라미 1번과 2번 서로 비교하셔야 돼. 박스에 박스. 그 박스만 서로 비교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 보니까 뭐 있습니까? 172페이지, 동그라미 4번, 중간 지점 지향형 있죠? 그래서, 기억에 뭐 있습니까? 둘째 줄이죠? 그죠? 환적 지점, 적환 지점, 이적 지점. 요 말 나온 순간 중간 지점 지향형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양갈로 5번, 직접 지향형 입지에서 동그라미 1번. 그래서, 기술 연관성이 높고 펀 산업이란 말만 나오면 전부 다 직접 지향이에요. 자, 일단 그런 정도에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업은 필요 없겠다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OX 문제 풉니다. 자, OX 문제 7번, 9번, 10번 이런 거 맞습니다. 7번, 9번, 10번, 7번 가볼게. 자, 수송비, 노동력, 집적력, 이건 최소 비용이지. 이 중에 중요한 건 수송비다. 8번은 그냥 알아서 하시고, 9번 갑니다. 시장 지향형 산업 나오죠. 나오면 옆에다 이렇게 그림만 그려보시라고, 이렇게. 시장은 뭐, 결국 뭐 있습니까? 원료가 더 큰 거, 제품이 더 큰 거지. 그죠? 원료보다 이렇게 놓고 가시면 돼. 요 그림 한 개만 그리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예, 중량이 뭡니까? 중량 증가 증가. 그리고 예, 이건 좀 가끔 이건 혼돈을 만데 부패하기 쉬운 건데 원료가 부패하기 쉬우면 원료 지향형이야. 그죠? 제품 부패하기 쉬우면 뭐 있으면 이건 시장 지향형.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원료 지수는, 원료 지수는 이거죠. 제품분의 원료잖아. 분모가 더 크지. 기준 1이에요. 1보다 작은 산업이에요.
일보다 작은 산업. 그 다음에 제품의 무게, 부피, 운송비를, 운송비가, 일단 제품. 원료보다 뭐 있습니까? 큰 거, 작은 거. 예? 제품이, 보세요. 이 제품이 더 크잖아요, 이거. 그치? 그니까 다 빼고 있죠? 중간에 무게, 부피 다 빼버리라고 설명할 때, 제품이 원료보다도 운송비가 뭐 있습니까? 지금 제품이 더 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커야 되지. 그죠? 큰 사업에 속한다. 그 다음에 10번요. 기술 연관성 높다. 직접 지향력. 이 적지점 나와 있다. 중간 지점 지향력. 그런 거 마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시고 좀 쉬었다가 상업 입지 할게요.